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 뉴스입니다. 대전시 서구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2021년에서의 2023년까지 성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윤영순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마을 공동체 성과 공유회가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동안의 활동을 공유하는 축제장은 다양한 먹거리 및 체험 등의 부스 운영을 통한 소통과 만남의 장을 마련, 그동안의 성과도 영상으로 많은 활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왔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까지 한 일을 성과를 전시하고 또 공유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이런 오늘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아주 주민들과 함께 우리 마을 활동가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신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서구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회는 오후 4시가 훨씬 지나는 먹거리 체험부스와 체험부스도 같이 하는 소통과 만남의 장을 같이 하는 행사였었습니다. 저희 이제 서구마을리시 공동체 지원센터를 받아서 운영한 지도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성과 공유회를 나름대로 조금 크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게 되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공동체 지원센터는 없어지지만 공동체 활동가들이 모여있는 서구 마을넷이 여러분들 자리를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앞 길을 자주 다니면서도 이런 건물이 있고 새로 지어졌다 하는 것만 알았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오늘 와서 처음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동마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마일동에 있는 지원센터가 우리 서구를 대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지원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을 많으시고 그리고 뭐 꽃길 같은 곳에 시작해서 각종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설명회와 동영상을 보고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저도 미약한 힘이나마 앞으로 이런 성과 공유회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우리 서구 가문에 더 많이 보급되어서 잘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과 공유회에 참석한 모두가 먹거리 코너에서는 떡볶이, 오뎅, 부침개 등을 무료 시식할 수가 있었고 오후 행사는 커뮤니티의 공간과 어울림 코너로 공동 체험과 소통 공간의 시간도 마련됐다고 얘기했습니다. CM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